봄 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 매장 바로 앞에 아니 퇴근하고 매장을 찾아왔는데요. 여기 한번 정문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매장 입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문이 있고 1, 2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봉태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텐트 보이시죠? 여기 백패킹 용품하고 일반 용품도 많은 캠포리안, 캠포리안에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텐트 보이시죠? 크럭스 제품이고요. 블랙 다이아몬드 혹시 똑같이 똑같게 이건가? 이렇게 제품들이 있어요. 이쪽은 백패킹용하고 솔캠용 제품들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자, 하나씩 좀 볼게요. 이쪽 보시면 이쪽 보시면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이블이 있죠. 솔캠이나 미니멀로 갔을 때 사용하는 테이블 용지입니다. 쭉 한번 볼게요. 스노우 라인 것도 있고요. 여러 제품 제조사 것들이 다 있어요. 가격들은 여기 보시면 한 5만원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종류별로 제조사별로 쭉 테이블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앞에 볼게요. 여기 보시면 소품들이 있습니다. 랜턴하고 여기 보면 이 동계 시즌이라 이렇게 워머 가스 워머들도 있고요. 이렇게 가격들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 사이즈대로 워머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베이지 체인들 종류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쁜 것들도 되게 많고요. 보시면 여러 제조사들께 다 한 번에 몰려 있는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고 이쪽 보시면요, 옆으로 지나갈게요. 여기 보시면 가렌다도 종류별로 있고요. 여기 테이블보드 이렇게 있습니다. 뭐 코베아사 것도 있고 뭐 스노우라인 것도 많고요. 여러가지 종류들이 많습니다. 소울메이트 이렇게 보시면 소울메이트라는 데가 있구나. 이렇게 종류별로 이쁜 가렌다들이 이렇게 올려있네요. 밑에 보시면 식탁보도 있습니다. 식탁보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감성 이거 볼이잖아요. 코튼볼 라이트로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있네요. 코튼볼 라이트 이렇게 라이트도 여러가지 종류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죠. 쭉 보시면 여기도 소품들, 그 다음에 스토브들, 그 다음에 보이시죠? 이런 것들, 기름 넣는 것들, 가스들, 여기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잠깐 또 내려갈게요. 여기도 가스 랜턴들 이렇게 있습니다. 스토브들 이렇게 다 있고 요 밑에도 스톱들 여러가지 종류들이 다 있네요. 야. 보시면 이렇게 자 여러가지 종류별로 이렇게 스톱들이 있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면 물병도 이렇게 있네요. 종류별로도 이렇게 있고요.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티탄 시에라드라고 컵들 이렇게 있고요. 요 밑에 보시면 여기도 각 제조사별로 여러 가지 시에라 컵하고 접시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쭉 밑에 보시면 여기
의자들도 이렇게 있고요. 조그맣게 이렇게 있죠. 여기는 체어들. 여기 보시면 로고 보시면 다 아시죠? 어디 건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체어들 이쪽 체어들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렇게 해먹이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디펙트 여러 가지 종류별로 디펙트들도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미스테리오 것도 있고 여러 종류별로 있죠. 여기는 뭐지? 요거는 텐트들이네요. 종류별로 있고 요거는 제가 꺼내질 못하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 테이블 아시죠? 워낙 유명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긴 침낭들 이렇게 있어요. 침낭들 이렇게 있고 여기 테이블 여기 보시면 이거 코베아 거 매트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텐트 여기까지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매트리스 위에 서머레스트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베개도 있고 보시면 매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에어 매트도 있고요. 이렇게 서머레스트 거 있고 네오 거 네오 에어 서머레스트 이렇게 있어요. 이쪽은 텐트네요. 여기 텐트 여기 보시면 MSR 것도 있고 왈락도 있고 힐레베르 거 뭐 여러 가지 종류별로 텐트가 있네요. 소품 한번 볼게요. 이 소품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스푼들도 있고요. 종류별로 다 미니멀 솔캠용 셔백킹용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있네요. 이거 젓가락, 숟가락, 티탄 종류도 많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그 소토코 라이터도 있고요. 이렇게 네, 아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고 여기 코베아 딱딱이도 있고 한번 보면 퀵커네터, 커네터 이렇게 있고 이거 산발이 이소가스에 눈을 쓰면서 가스 있고요. 뭐지? 이렇게 바람막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드라이퍼. 아이고, 이건 드라이 펌프네요. 드라이색도 되고 이걸로 해서 펌프해도 되고 이런 것들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있고 이거는 밑에. 또 있고 티탄으로 된 거, 그다음에 옆으로 매는 색, 이것도 미스테리얼 거고. 여기 보십시오. 이것도 이거는 무슨 커버지? 베개 커버들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팩트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이 물통, 저부터 할 수 있는 물통도 있고 겨울철 이렇게. 스노우 라인 거 스노우 라인 되게 많네. 아이젠 체인 이렇게 있고 밑에 보시면 베개 베개들도 이렇게 있고요.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이거는 해먹 같네. 해먹 해먹 종류별로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해먹 캠핑 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짠짠짠. 여기 보시면 블루투스 되게 조그만 블루투스도 있네요. 여기 이렇게 블루투스 있고 데이지 체인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데이지 체인이고 이런 포크 숟갈 나이프 이렇게 있네. 플라스틱이 느낌이 좋네요. 이것도 복주머니도 있네. 이거 뭐야 이렇게 뭔 일회용인가? 이런 빨래줄이네. 빨래줄 이렇게 있고
있고. 어디야? 수납 가방입니다. 가방이고요. 이렇게 붙여도 가방들. 수납 가방들, 부츠부츠. 여기 보면 설거지 할 때 이렇게 붙여있네요. 여기는 후크. 그 다음에 핸들은 여기. 아침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핸들형 우드 코스터. 이거 키우고. 자, 이렇게 미니멀하고 감성적인 이런 우드로 된 테이블하고, 이렇게 보시면 테이블하고 체어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앞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잔들, 이쁜 잔들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LED 나오는 거고. 어, 이거 금잔입니다. 금잔. 금잔 있고, 저도 있는 여기 소주잔 꼬박꼬 이렇게 있고, 이렇게 소주잔, 이렇게 소주잔 종류별 다 있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머그컵도 전부 다 티탄 종류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조사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자기가 원했던 거 거의 아마 있을 겁니다. 보시면 여기 이쁘네. 이것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내셔널 것도 있고, 여러 회사들 꽤 많으니까요. 종류별로 용품들을 한번 구경하시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컵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제드 것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계란 방울이가 좀 그 노란 거 그거 말고 이렇게 딱 단단하게 생긴 것도 이렇게 있네요. 여기 보시면, 아, 이거 컵이구나. 이거마다 잔 있고,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오, 이거 방수 LED네요. 그리고 여기 다 랜턴 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보자, 해먹을까? 아예 뭔지 모르겠다. 이게 뭐지? 체인이. 아, 해먹이네. 해먹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타프 체인들 마지막에 이런 체인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걸고선 조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것도 해먹. 여기 보시면, 어, 이거는 비계네요. 벽이고, 이 로프 종류별로 이렇게 다 있어요. 미리스 종류별로 다 있고, 색상하고 이렇게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짠!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백패킹용이네요. 이거는 백패킹용. 이거는 크록스라는 영국 브랜드의 텐트이고, 이 친구들이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이벤트 원단이에요. 이벤트 원단? 네, 원단이 일반 뭐 실리콘 재질이라든가 이제 폴리 재질이 아니고, 물론 이제 폴리 재질이지만은 겉감, 안감에다가 그 활성탄 성분을 넣어가지고 결로라든가 싱구럴인데, 아, 싱구럴이요? 네네. 다른 텐트에 비해서 이제 결로가 이제 월등히 좀 적죠. 아. 결로는 이제 생기되 그 양이 이제 적어지는 거예요. 일반 싱구럴은 줄줄줄 흘러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시는 분은 이거 고어텍스 면으로 된 것도 있다고. 아, 그런 거는 그렇게도 하죠. 야, 그래서 무겁잖아요. 고어텍스가. 아. 얘네들의 강점이 그겁니다. 강점 7kg밖에 안 되는 중량에. 그리고 내수압이 2만 밀리. 현존하는 국내 유통되는 텐트 중에서 2만 밀리 나오는, 내수압 2만 밀리 나오는 텐트는 없어. 오, 그럼 댓글에 2만 밀리 되게 많은데요. 이렇게 사람 되게 많을 수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파악해봤고. 어. 힐레베르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15,000이 최세치. 아, 이거 2만. 어, 대단한 거네요. 보통 이제 3,500원이 평균이죠? 네. 네. 많아야 15,000이, 최대치가 15,000인데, 저희 거는 이제 바닥 위에 이제 플라이까지 다 해서 2만. 와, 되게 좋네요. 네. 가장 큰 장점인데, 활성탄 성분, 이벤트 원단이라고 해가지고, 활성탄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내부 찍어 보시면 아시다시피 약간 껌직껌직해요. 아, 그렇구나. 이거. 뒤집어 보시면, 네, 이거. 아, 요런 재질. 좀 다르구나. 가격 보고 놀랐어요. 근데 실리베르거나 이런 타사 브랜드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죠. 그 친구들은 네임밸류가 센 거고. 그쵸. 그 친구들은 이제 아직 이제 영국 브랜드이긴 하는데, 아직 런칭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라서. 국내에서는 여기뿐이 안 하는, 네네네, 거지 지금요. 어. 저희하고 이제 플로만. 어. 야,
야, 진짜 너무 이쁘다, 이거. 검정색 이쁘네요, 이거.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좀 틀리죠, 원단에. 네. 이 부분은 튜브 원단이라고 해가지고, 항공 우주복 생산하는. 잠시만.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뭐라 믿으세요?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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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